날씨도 좋고 오늘따라 더 설레는 우리 집. 오늘의 일일 여친은 누굴까? 토미 안녕. 토미 안녕. 드디어 예쁜 세련이 왔어련. 곰선 세련이의 뷰티 스피릿은? 내일 리즈 갱신하는 세련이가 토킹 미러에 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되게 민망하다. 거울 속에 나랑 얘기하는 게 민망한 것 같아. 나도 맨날 TV로만 보니까 연예인 만나는 기분? 응? 아니, 너가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생겼어.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호미는 원래 여기 있어? 어?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이 동네 살거든. 근데 여기 처음 본 것 같아. 난 항상 여기 있어. 자주 놀러와? 그래? 그런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토미잖아. 그냥 토미라고? 난 너의 일일 남친이야. 아. 난 너의 일일 남친이야. 아, 고마워. 잘 부탁해. 내가 더 잘 부탁해. 내가 널 위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모아왔어. 오. 이건 나도 진짜 궁금하다. 언제부터 예뻤어? 태어날 때부터?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어. 오태민이야, 인정할게. 좋은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알려달라는데?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왔거든. 신영 언니랑 지민 언니랑 셋이서 갔다 왔어. 여행이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민 언니랑 신영 언니랑 같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행복한 것 같아. 가서 뭐하고 놀았어? 나는 여행을 가서도 되게 쉬고 이런 편이 아니라 이것저것 수련회에 간 것처럼 스케줄을 되게 빡빡하게 잡아.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는 편인데 놀이공원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도 가봤고 케이블카도 타봤고 통풍배 같은 것도 탔었고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온 것 같아. 스케줄도 바쁜데 여행 그렇게 다니면 안 피곤해? 사실 피곤하긴 한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너무 행복인 것 같아. 갔다 오면 확실히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아, 금손인지 곰손인지 궁금하다는데? 되게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시도는 해보는데 잘하진 않는 것 같아. 만들려고 해도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오고 약간 곰손인 것 같아. 곰손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 목공소 가서 나무로 장난감 같은 걸 만들었거든. 목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난감이었는데 애가 자꾸 앞으로 전진을 안 하고 중심을 못 잡아. 다 만들어 보니까 그래. 앞으로 만들기 취미는 안 되겠다. 내가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거든. 그래? 이번에 무슨 취미인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야. 솔직히 필름 카메라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쓰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 찍으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신중하게 찍게 되고 찍고 나면 결과물이 엄청 소중한 것 같아. 우와, 어떤 카메라인지 궁금해.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거야. 여기 열 방 정도 남은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럼 나 한 장 찍어줘. 아마 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도 찍어줘. 응, 찍었어 방금. 어? 언제? 아 숫자 좀 세주지. 포즈 못 잡았단 말이야. 아 그럼 한 번 더 찍을까? 나 내 포즈 해야지. 하나, 둘, 셋. 자, 우리의 첫 추억이네. 나도 막 필름 카메라를 되게 잘 다루는 편이 아니야. 그래서 날리는 사진도 되게 많아. 이게 되게 어렵거든, 필름 카메라가. 아, 사진 보니까 생각났는데 너 화보 장난 아니더라. 포즈 노하우 있어? 사실 포즈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세가 바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 있어? 정말 특별한
관리법은 없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고 어깨가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말려 있어. 그래서 그걸 계속 인식하면서 계속 신경 써서 이렇게 피는 편이야. 어깨를 뒤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내리면 좋아. 거북목인 사람들이 많잖아. 스마트폰하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면은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턱을 당겨서 뒤로. 진짜 정말 별거 없지? 그냥 계속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바른 자세는 힘들더라고. 너 다 자세 되게 바른데? 너 다 자세 되게 바른데? 되게 똑바로 붙어 있어. 좌우대칭 되게 맞고 되게 크다. 나 거울이었지? 너 매일 리즈 갱신이라고 소문났던데 갱신 좀 그만해. 아니야, 앞으로 좀 더 할게. 나한테 기회를 주겠니? 그동안 스타일 변화도 엄청 많이 줬던데? 스타일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항상 많은 스타일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야. 알게 모르게 많이 변화를 했었어. 어디에 변화를 많이 줬어? 헤어스타일 되게 많이 변화를 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서른하면 까만 생머리의 대명사 아니야? 회색도 했었고 막 회색 머리도 했었고 빨간색 머리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했는데 이 머리가 자주 보이니까 이 머리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 너의 머릿결 점수는 몇 점? 한 80점? 회색 머리가 진짜 많이 손상이 컸던 것 같은데 나는 헤어스타일 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더 머릿결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머릿결 관리 비법 좀 알려줘. 그럴 줄 알고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파우치 가져왔어. 그럼 머릿결 관리 비법 좀 알려줘. 그럴 줄 알고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파우치 가져왔어. 혜련이의 뷰티 시크릿 파우치가 지금 공개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놀라지 마. 이거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CC 쿠션이야. 톤 고정만 되는 정도? 데일리로 쓰기에 좋아. 그리고 렌즈. 이거는 틴트밤. 색깔이 은은하게 나는데 되게 촉촉해. 여기에 넣어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거를 안쪽에만 바르거든. 이렇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랄까?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줘. 여기? 지금? 이것도 바를게. 이거 두 개 같이 발라줘야 예쁘거든. 근데 헤어케어는 대체 언제 알려줄 거야? 요즘에 홈케어가 유행이잖아. 내가 머릿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게 있어. 얘는 언제 어디서나 바를 수 있는 아이거든. 오, 그거 하나면 돼? 아니, 이것도 있어. 이거는 잘 때 바르는 용이야. 그런데 왜 가지고 다녀? 나는 스케줄이 바빠서 혹시 모르니까 챙겨서 다니는 용이야. 이제 머릿결 관리 꿀팁 알려줘. 스타일링을 하면은 헤어 탄력이 되게 중요해. 특히 나는 웨이브 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력이 없으면 스타일링이 예쁘게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탄력을 개선해주는 제품을 발라. 그냥 손바닥으로 바르면 돼? 이렇게 손에 약간 남은 걸로 밝히 모양을 해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 돼.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머리가 기름지거든. 그래서 갈퀴 모양으로 꼭 위에서 아래로 발라줘야 돼. 그래야 큐티클이 정돈되면서 머릿결이 차분해지거든. 오, 벌써 차분해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드라이 후에는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발라. 원래는 수분 타입의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끈적이는 게 싫어서 세럼 타입을 쓰고 있어. 산뜻하고 촉촉한데 기름이 잘 안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좋더라고. 아, 향은 어때? 향수뿌린 것 같은 느낌? 뭐야, 특별한 거 없다더니 깨알 팁 되게 많은데? 아니까 알려주는 거야. 오, 심쿵해. 너처럼 하면 미모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럼. 사실 많은 팁을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더 많은 팁을 알아서 올게. 다음에 또 데이트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어, 난 좋아. 근데 찍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한번 찍어볼게.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찍으면 돼요? 나 얼굴 좀 많이 큰데. 오! 이렇게 찍으면 다 나오는데? 찍을까? 어, 준비됐어. 하나, 둘, 셋. 뭐야? 뭐 찍고 있는 거야? 어, 타이머였어. 한번 더 찍자. 드디어 첫 커플 사진이 완성됐네. 고마워, 설현아. 안녕, 내 남자친구. 안녕.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 우리 설현이. 오늘을 추억하며 기다릴게. 다음에 데이트해주겠다는 약속 잊지 마. 잘 가. 안녕.